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네, 전철호입니다. 예, 2013년 이제 서울 경마장은 이제 새해 벽돌을 이제 첫 경마일입니다. 예. 예, 이번 주에는 그 새해 맞이 기념 헤럴드 경제배죠? 예. 여기 한 몇 년 됐죠? 새해 맞이 기념 경주로 하다가 이게 지금 대상 경주급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 경제. 특별 경주죠? 예. 그냥 이름만 좀 스폰서로 붙여준 것 같은데. 아, 일단 토요 경마는 서울만 14경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평소보다 이제 한 2경주 정도 좀 많아졌는데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이제 출전두수가 그 연말에 적체된 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출전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아무래도 지난주에 또 서울은 좀 휴장을 한 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가 좀 많이 그 추웠죠. 이번 주에 굉장히 추워서 뭐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조교 시간이 좀 늦춰지는 어떤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 전국적으로 한 영하 20도 넘게 거의 막 3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 속에서 말들이 이제 새벽 조교나 이런 데 조금 부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그런 부분이 또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작년에 그 다수왕을 했던 문세영 기수 예. 147승이라는 좀 어마어마한 그런 다승 기록을 세웠는데 물론 뭐 그 중간에는 조경호 기수나 조인권 기수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혁 기수 뭐 그 다음에 박태종 기수 약간 좀 부진한 틈에서 거둔 성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고 이번 1월부터 그 문세영 기수가 3월까지 마카오 경마장으로 지금 기수 생활 좀 옮겼죠? 네, 지금 이제 문세영 기수하고 이제 부민호 기수, 또 부민호 기수까지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마카오 현지 가가지고 기승을 할 예정입니다. 아, 부민호 기수도 예. 뭐 안 된다 그러더니 되긴 됐군요. 예. 두 기수가 좀 갔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권에 있는 그 조인권 기수가 아마 이번 주에 많은 인기를 좀 몰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말들이 좋은데 많이 탔는데 이 조인권 기수 최근에 뭐 그렇게 말몰이 해가지고는 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타겠죠 뭐.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경주부터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천우 의원이 그 11경주네요 예. 1300을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전반부의 3경주 예. 그리고 후반부의 13경주 이렇게 해서 3경주, 11경주, 13경주 3경주를 추천경주로 준비를 했고 저는 그 4경주 추천경주고요. 9경주를 메인 승부로 그리고 마지막 경주 14경주를 또 추천경주로 해서 각각 3개씩 추천경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극산 5군의 1400마력입니다. 지금 이제 그 3번마 초이스 캠프가 이제 인기 1위입니다. 현장에 가면 뭐 조경호 기수로 또 바꿔 태워가지고 많이 팔릴 텐데 이 말을 어떻게 봐요?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을 때 보면 뭐 전개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우승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외곽을 돌면서도 라스트에 상당히 좋은 이제 뒷심을 이제 발휘했던 마필 되겠는데 순군전치고는 편성이 세지 않습니다. 뭐 능력마가 없다 할 정도로 현 5군에서 상당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지금 대거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초이스 캠프는 2착 이상은 무조건 해줄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여요? 예. 저는 좀 덜 보는 편인데 이게 3월 어차피 뭐 승군전이고 거리 늘어서 축으로 놓기에는 조금 예, 저 자신은 뭐 좀 그렇고요.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12번마 포트스타입니다. 그 김석봉 기수인데 지난번에 이제 한 3개월 가까이 공백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좀 외곽에서 좀 무리를 했던 그런 걸음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뭐 9주 만에 출전입니다만은 지난 경주 때 깨진 거를 빼고 보면은 뭐 해볼만 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조교도 뭐 꾸준하게 좀 시키는 그런 모습이고 단지 하나 이제 김석봉 기수라는 게 조금 이제 걸리긴 합니다만은 일단 저는 12번마 포토스타를 좀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복병마권에 복병마권에서는 이제 7번 봉암사죠. 봉암사 요 마필은 지난번에도 뭐 그렇게 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마필이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성희 기수가 워낙에 이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뭐 현장에서도 그렇게 강하게는 안 팔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7번 봉암사는 이번 레이스에서
충분히 이변이 가능한 그러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이 7번 봉암사는 좀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뭐 3번 마가 이제 초이스 캠프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거고 뭐 12번 마 포스스타나 7번 마 봉암사에게 이제 기수가 좀 안 좋은데 편성이 워낙 그러니까 배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편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경조 국산 육군 마령 1200입니다. 총 9마리 출전이 되겠네요. 눈에 좀 보이는 게 7번마 썬데이 하이치입니다. 다른 마필들이 뭐 그렇게 능력이 좀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7번마는 박현우 기수의 어떤 감량 이점에 초반에 레이스 전개를 따진다면은 일단은 뭐 입상권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이 7번 썬데이 하이치가 뭐 최근 이제 뛰어온 전력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뭐 종합상에서는 강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이 선행을 장악을 한 이후에 이 직선에서 탄력이 그렇게 뛰어난 그런 모습은 안 보였던 마필이 되겠고 이번 레이스에서 진짜 좀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8번이 허드슨 캠프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주행 검사 때 보면 외곽에서 붙들고 이제 외곽 선입권에 이제 붙었던 마필이 되겠는데 이 시종 외선을 타면서도 상당히 마지막까지 이제 끈기 있는 주폭을 이제 보였던 마필이 되겠고 최근 이제 이 박재우 조교사 자체 이 신의 이제 조교사가 되겠는데 이 박재우 조교사가 이제 하반기 들어와 이제 2012년도죠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성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번 이 썬데이 하이츠를 노리기보다는 8번이 허드슨 캠프를 한번 이번 레이스에서 한번 노리면 재밌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8번만은 뭐 주행 검사 이렇게 봐서는 뭐 상당히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12마리 편성입니다. 이게 이제 전천호 의원이 예. 추천 경주죠? 예. 이번 이제 삼경주가 이제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죠. 11번 이제 백탑하고 12번 삼구대로 두 마리가 현장에서 깜빡대면서 이제 대길 막골로 팔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경주에서는 이제 데뷔전을 맞이하고 있는 신마 중에서 한 마리를 좀 세게 봅니다. 요 마필은 제가 이번 이제 주중에 한번 요 마필에 대해서 유심히 좀 관찰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동영상까지도 봤습니다. 조교 동영상을 봤는데 마필이 뭐 상위군 마필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러한 이제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되겠고 이 주행 검사 때도 보면 말 스스로가 뭐 기수가 뭐 의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필 스스로가 알아서 상당히 좋은 이제 발걸음을 이제 보였던 마필이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러한 이제 능력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이번 데뷔전부터 한번 강하게 때린다면 상당히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좀 뭐 꼭 적중해야 되고 저는 한 복병권에서 이 4번만 초원킨을 좀 보고 싶은데 이 데뷔전에서 좀 너무 못 뛰어도 너무 못 뛰었다. 그리고 왜냐면 데뷔전에서 이게 주행검사 조인공 기수가 받아놓고 김정준 기수를 태웠던 마필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인공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이 초반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뭐 4번마도 충분히 이변권에 앉아들 갈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사군 마령 1000m. 이건 이제 제가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이 보는 마필은 어떤 거예요? 1000m. 이 레이스가 조금은 좀 혼전이거든요. 굉장히 혼전으로 보이는데 제가 좀 노리는 말은 이제 6번 이제 그랜드 한이라는 마필을 노리고 있습니다. 요 마필은 이제 지금 보시면 조경호 기수가 타다가 지난번에 이제 전도경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상당히 초반부터 승부를 이빠에 이제 걸어서 이제 깨졌던 마필이 되겠는데 마필이 이제 모래를 맞으니까 이 다소 좀 주춤주춤 거리면서 제 능력 발휘를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마필이 되겠고 지난번에 비해서는 분명히 그랜드 하니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리는 말은 6번 이 그랜드 하니 요 마필을 한번 놓고 한번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전천우 의원 지금 6번 마 그랜드 하니 아주 복병권인데 말씀을 해주셨고 예, 저는 뭐 이번 경주에 이제 사연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많은 전문가들이 다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 고집을 세워서 추천을 갔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워낙 사연도 많았고 현장에서 조건도 안 좋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아마 잘 만들어서 나왔을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필을 사경주에서 다시 한번 승부에 축에 세워서 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혼합사군 마령 1200입니다. 지금 이제 7번마 성공 트렌드가 주행 검사가 괜찮아요. 예. 지금 뭐 능력 보니까 뭐 상당히 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예, 거리를 1200으로 나온 거 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입상임 한번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지금 7번마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죠, 이번에? 예, 저는 뭐 주행 검사 보니까 뭐 마필이 순발력도 상당히 빠른 모습을 이제 보였던 마필이 되겠고, 뭐 직선에서도 뭐 전혀 강하게 동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필이면 상당히 이 발걸음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또 체격 조건이 벌써 500kg 넘는 그러한 아주 당당한 마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데뷔전부터 초강공이 예상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마 스프링 갤러퍼가 직전에 기록이 좋아가지고 좀 많이 팔리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1200 거리 경험도 있고 뭐 전기상으로도 뭐 선행을 가든 선입을 가든 크게 무리가 없어서 좀 팔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12조 마방에서 이제 그 박태종 기수 카드면은 일단 뭐 승부 의지는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뭐 최근 뭐 12조에서 신영철 기수 아니면 이제 박태종 기수를 태워가지고 뭐 굉장히 승부를 강하게 하는 그런 마방이기 때문에 아마 스프링 갤러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도 박태종 기수가 열심히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뭐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도 이제 그 여기 나온 마필들이 아직 우승이 없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편성상으로는 이제 인기를 몰아가겠지만은 아직 우승이 없다는 것은 좀 변수에 어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변수에서 한번 좀 찾아볼까요? 네, 저는 좀 재밌는 마필이 되겠는데, 안쪽에 있는 이 1번 불꽃태양이라는 마필을 좀 상당히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아마 34조 마필이 아니고 53조 김문관 마방의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불꽃태양이 데뷔전 때부터 이제 순발력을 이끌어냈던 마필이 되겠고, 지난번에 마필 자체가 분명히 변화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5열 외곽, 한 5선 정도 외곽을 타면서도 이 막판까지 상당히 끈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직전 레이스 편성은 약하지만 이 불꽃태양이라는 마필이 이제 실전을 계속 뛰면서 지난번에 이 걸음 변화를 충분히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는 직전에 비해서 이 훈련 내용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1번 이 불꽃태양을 한번 배당마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1번은 불꽃태양. 말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5경주 정리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마령 1300. 요거는 이제 9마리 출전이네요. 자, 지난번에 그 입상을 했던 7번마 베니윈이 이제 인기마입니다. 뭐 전개상으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마필이 지난번에 뭐 얘기는 좀 있었죠. 예. 마방에서 뭐 호흡기가 안 좋았다 그랬나요? 그래가지고서 뭐 그거 아니네. 맞아요. 아, 맞나요? 자, 최범규수 재기승이기 때문에 좀 팔릴 것 같은데요. 늘어난 거리 100m 정도 늘어났는데, 편성 보니까 강한 마필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봐요? 인정해요? 제가 이제 보는 말은 물론 이제 7번째 베니윈도 강하게 봅니다. 강하게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노렸던 마필이 또 나왔습니다. 8번째 프로비던스. 직전에도 제가 요 마필을 이제 배당 마필로 상당히 많이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해드렸던 마필이 되겠는데, 뭐 직전에도 역시 초반 발주가 안 좋았습니다. 초반 발주가 안 좋아가지고 맨 바닥에 있다가 직선에서 이제 추진 시에 보니까 이 상당히 좋은 이제 끝걸음을 이제 보였던 마필이 되겠고, 뭐 이번 레이스 자체도 보면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가 않다는 점에서 이 8번 이 프로비던스가 1300, 뭐 1200도 아니고 1300이라면 라스트에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8번 마 프로비던스.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좀 팔리는 그런 마크군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탄력 여력은 뭐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저는 이 4번 마 스카이호크를 좀 이번에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행 검사 때 뭐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고, 또 아무래도 이제 18조 뭐 승마 승부 잘 안 하니까 데뷔전에서 뭐 좀 덜덜하게 팔렸는데, 지난 경주에서 1800 거리 적응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교 자체를 병합 조교를 하면서 길게 끌고 가 주는 게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조인공 기술을 태워서 초반에 좀 강하게 붙여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4번마 스카이호크를 복병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6369 마령. 12마리인데 편성이 좀 약하죠, 이거는? 예, 부진마 레이스죠. 예,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그런 마필들인데, 제 4번마 극동함대가 이제 18조 마방에서 이상혁이 그다음에 이제 오경환이 카드를 다 버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기수들을 뭐 완전히 이제 교체 투입을 합니다. 예. 원래 그 이 박대응 조교사가 이 박태종 기수는 좀 안 태운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일요일에 보니까 태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교사도 자기의 어떤 그 이제 생각을 좀 버리고 나오니까 아무래도 18조가 최근에 어떤 부진했던 모습에서 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이 극동함대 결정력은 좀 부족합니다만은 평성이 보니까 앞방을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선입으로 따라가겠죠, 아무래도. 뭐 특별히 이제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도 보면 초반에 이제 발주가 좋았었고 이제 아르케에게 외곽에서 이제 선행을 내줬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르케에게 선행을 내주지 않고 이 극동함대가 선행을 끄고 나갔다면 분명히 극동함대가 2차까지는 무난하게 할 수 있었던 에이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이제 첫 기승을 하다 보니까, 예, 그죠?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마 드림카가 직전에 좀 배당을 떼고 왔어요. 예. 아, 이건 제가 좀 아쉬웠던 그런 경주인데. 레벨은 조금 낮은 것 같죠, 지난번보다? 지난번에 뭐, 요 드림카가 이제 선입권에서 막판에 이제 외곽 무빙 막 끌리면서 이제 마필이 이제 뛰면서 이제 배당을 터뜨렸는데, 이번에는 이 6번 드림카가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또 외곽에서 무빙을 떠가지고 직전과 똑같이 뛴다는 그러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6번 이 드림카는 뭐 그렇게 세게는 보고 싶지 않는 마필이다. 그 뭐 대안이 있을 거예요. 대안은 이제 10번 나이스뷰죠. 나이스뷰는 이제 12월 9일날 경주에서 발주가 상당히 좋으면서 이제 막판까지 이제 근성을 보였던 마필이 되겠는데, 뭐 직전에는 뭐 노골적으로 철저하게 안 갔습니다. 철저하게 잡고 후미로 쳐졌다가 뭐 끝걸음만 조금 보였는데, 뭐 이번에 이제 조경호 기수의 안장이고 어차피 이제 35조, 오늘 이번 주 보면 이제 35조 마필에 조경호 기수가 상당히 많이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나이스부 같은 경우는 12월 달 그 전개만 띄워준다면 뭐 이번 레이스만큼은 20번 라이스뷰가 입상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12번마 주도자. 이게 이제 혈통상으로 에드켓의 자마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만은, 아무래도 편성도 좀 약하고 뒷심도 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제 관심을 가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12번마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마령 1200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뭐 뚝심이나 이제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 최근에 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대한 어떤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일단은 뭐 축으로 보는 마필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11번 남산축제란 마필을 축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 마필은 이제 직전 이제 데뷔전 때 이 전개가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 선입권에 붙었지만 외곽 선입권 뛰면서도 라스트 지점에서 상당히 이 여유 있는 탄력을 이제 보였던 마필 되겠는데, 데뷔전을 그렇게 뛰었던 신마치고 이 승부를 해가지고 뛰는 마필들을 보면 이 힘으로 뛰는 그러한 스타일의 마필들이 상당히 잘 뜁니다. 물론 선행 받아가지고
뭐 힘 안 배워가지고 한 발 라스트에 한 발 쓰는 마필들도 이제 승군전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마필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직전 데뷔전 레이스 자체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막판에 이제 여력 있게 우승을 했던 11번 이 남산 축제를 이번 레이스에서 한번 또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8경주에서는 이제 인기 마지만 9번마 창천이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 지난 경주 1300에서 선행을 가면서 막판까지 또 버텼던 걸음이라서 아무래도 거리 감각 면에서는 9번마 창천이 좀 우세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국산 5구 마령 1300. 요건 제가 그 메인 승부로 쭉 가져가는 경주입니다. 지금 1번마 대웅이 승군전을 치르면서 이제 1300에 첫 도전인데, 이 마필은 뭐 기본 사이즈가 상당히 센 마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4번마는 1번마 대웅은 좀 인정을 하겠고요. 문제는 이제 후차권에서 그 지구력 부족한 3번마 과천비상이나 뭐 이런 마필들이 쭉 나눠서 팔리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 뭔가 직선에서 좀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 분명히 올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 두 번의 경주에서 승부 의지가 상당히 낮았는데 이번에 아주 이제 준비를 좀 잘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눈에 쑥 들어올 정도로 마필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 마필을 이번 경주에 한번 강하게 노리면서 메인 승부로 9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별점 5비형 1400입니다. 3두권의 편성이죠? 어떻게 봐요? 축, 강축의 후착 두 마리 싸움이죠. 맹산호랑이요? 예. 아, 근데 기수가 바뀌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뛴 거로 보면 대가리는 맞는데. 뭐 최근 두 차례 뛰는 내용 봤을 때는 뭐 이번 레이스에서는 이제 우승을 한번 욕심을 낼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느냐. 아무래도 이제 정평수 기수가 이번에 안타 이번 주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국 기수 타는데 하여튼 뭐 맹산호랑이는 뭐 기본 능력에서는 자질상으로는 제일 세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마 연두가 직전에 그 레이스가 좀 출발이 안 좋아가지고 예. 늦발을 했던 마필인데 뭐 편하게 이번에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레이스죠? 예, 그렇죠. 선행마가 뭐 특별히 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발주만 좋다면 연두가 선행력이죠.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는 뭐 하만식 기수로 교체가 됐던 거고 그죠? 저기 이제 김혜성 기수 데뷔전에서 탔던 기수고 감량 이점까지 받았기 때문에 7번마 연두 뭐 1400에서 절대 꿀리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9번마 빛의 왕자도 상당히 그 데뷔전부터 탄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최근에 그 중반에 레이스를 좀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이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이는데 직전에도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뭐 9번만 팔릴 것 같고 3번만 인천쓰나미는 지금 박상호 기수로 교체가 됐거든요.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의지나 이런 건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일단은 인천쓰나미도 이제 이번에 이제 3착 승군을 하고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편성이 좀 강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죠? 예. 좀 세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맹산호랑이의 뭐 선행가는 연두, 그다음에 이제 9번마 빛의 왕자 이렇게 팔리는 게임 같아요.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4군 별점 5 비형 1300. 자, 전천의원 메인 승부입니다. 예, 이번 이제 11경주가 제가 이제 노리는 마필이 상당히 비인기마로 팔립니다. 아마 종합지상에 몇 군데 안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필을 왜 노리냐면 최근 이 마필이 뛰어온 과정을 보면 상당히 좀 마필의 능력에 비해서 못 뛰었다 할 정도로 상당히 이 능력 발휘를 하지 못했던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 지난번에는 마필 자체가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연이 있는 마필이었었고 그리고 그 사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스가 완전히 뭐 굉장히 좀 어렵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끝걸음을 이제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번 레이스가 편성이 안 셉니다. 편성이 안 세고 드디어 오래간만에 이제 입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까지 맞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11경주 한번 대박을 한번 강력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뭐 인기마들의 전력이 이렇게 뭐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예. 예. 11경주 한번 터져도 할 말 없는 전천의원의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새해 맞이 기념 특별경주입니다.
헤럴드 경제배 이제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인기마들의 어떤 싸움 같아요, 그죠? 전력상으로 최근에 보여준 어떤 그 전력이 일단은 뭐 12번만 야호필승, 그 다음에 13번만 내장산, 이 두 마리가 이제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몰아가는 그런 편성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9번만 글로벌 표정이 이제 인기 3위죠. 예. 요것도 뭐 이번에 지금 아주 마방에서 부담 중량이 좀 높은데 아주 살인조교를 뭐 시행을 하는 것 같아서, 아, 이번 12경주 인기만 3등권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북평만은 안 보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 보니까 13번 내장산이 더 많이 팔리더라고요. 13번. 아무래도 이제 전개가 그래도 이게 조금 앞선 전개 아닌가요, 그래도? 근데 지난번에 이제 이 야호필승 같이 붙었을 때 보면 야호필승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던 레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해받고 내 측에서 뒤늦게 날라 들어왔었고, 직전에는 뭐 완벽하게 마필의 걸음이 터졌다 할 정도로 너무나 여유가 많았다는 점에서 저는 내장산 쪽보다는 12번 이 야호필승이 이번 경주 우승 찬스를 맡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마필의 뭐 어떤 조교는 뭐 문제는 없는데 좀 대상 경주 나오는 마필치고는 강하게 좀 습보 조교를 안 때려가지고 그게 조금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번만 내장산은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직직전에 좀 늦발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하여튼 뭐 이것도 지금 그 옛날에 그 이인호 조교사 그 말이잖아요, 내장산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영철 기수 또 태운 거 봐서는 욕심은 좀 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인기만 3두권에서 한 마리 좀 빼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한 방으로 한 방으로 가든지 좀 덜 팔리는 조경호 기수 놓고 가든지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국산마 3번 핸디캡 1700 12마리 출전입니다. 전천의원 메인 승부네요. 예. 아, 메인은 아니고 추천경주죠. 예, 예. 예. 자, 이번에 13경주도 혼전입니다. 뭐 승군전 치르는 마필들도 몇 도 보이고, 그리고 마필 자체에 이제 전력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 네이스가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총알 공주하고 브레이브 마가 현장에서 인기 1, 2로 팔릴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노리는 말은 인기순위 한 4위권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략하는 마필들 또한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요 마필은 지난번에 보면 마필의 걸음 변화를 충분히 보였던 마필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직전과 확연히 다른 그러한 이제 모습 속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입상의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노리는 복병마도 이 마필의 기본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에서 직전보다 더욱더 뛰어난 걸음바를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13경주도 역시 저배당을 공략하기보다는 배당을 노리는 그러한 이제 고배당 승부로 한번 13경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13경주 이건 좀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또 사연이 있었던 그런 마필들이 몇 마리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13경주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14경주입니다. 국산마 4금 별정 5병 1400.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승부를 가져가는 그런 경주인데, 전철의 형은 어떤 걸 봐요? 네, 저는 이제 1번 메이커벤을 뭐 가장 세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번마 퍼펙트급이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일단은 아마 1사가 깜빡이겠죠? 아마 1사가 깜빡인데, 저는 이제 4번 퍼펙트 특급을 좀 꺾고 싶어요. 뭐 그냥 뭐 왜 꺾어, 인기 1인데. 아니, 꺾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 하여튼 뭐 그 꺾는 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어차피 승부니까 이런 마필들은 이제 놓고 가는 게임은 아니니까, 저는 하여튼 이 마지막 14경주 마무리 승부로 잘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좀 끝났는데, 이제 제가 뭐 글을 좀 써달라 그랬더니만 저희 그 UCC에다가 이제 그 글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뭐 임팩트가 너무 없다. 근데 물론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딴 방송 보면 뭐 솔직히 예상가들이 이제 그 뭐 돈을 버는 그런 직업 아니에요, 솔직히. 이 UCC도 이제 그 뭐 홍보의 일종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저희도 뭐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근데 경마란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도 뭐 매일 앉아서 공부하고 조교 봐도 하루 일주일에 뭐 하루에 몇 경주 맞추기 힘든 거고 단통으로 한 세네 경주 맞추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 정도면 뭐 성공이죠. 근데 예, 그만큼 어려운데 너무 저희들의 어떤 그 상업적인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예, 물론 뭐 매출 증대도 필요하겠지만은 아,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교감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생각이 예, 좀 맞춰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그 복병호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앞에 좀 더 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